Times. 네, 아이바니즈에서 뭐 판을 하나 벌린 것 같습니다.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대가리가 없어서 슬픈 기타. 뭐야 이거? 그렇게 하고 끝내요. 대가리가 없었어. 넘어가 슬픈 기타. 그리고 그럼 어떻게? 아, 그거야? 시작하세요. 네. 아, 알겠어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인트로가 정말 대가리가 없었어요. 네. 슬픈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대가리가 없기는 해요. 네, 확실히. 네, 없죠. 네. 슬플지 기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기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Q라는 시리즈가 저희가 처음 보는 시리즈인데 사실 출시된 지 이제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보통 출시되고 나서 득달같이 리뷰를 하는데 네네. 생각보다 초문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바네즈는 우리가 또 엄청 많이 자주 하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출시된 지 조금 시간 텀을 두고 하는 경우도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Q가 저희가 처음으로 오늘 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플레이어스 가이드의 비교 시연으로 이미 두 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네네. 7개월 전쯤에 올라가 있는 험험 버전을 Q와 네네. QX를 구별하는 비교 시연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2개월 전쯤에는 이제 험험 말고 싱싱엄 네. 싱싱엄 모델을 험싱싱 모델을 비교해서 연주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Q와 QX를 구분을 했는데 QX는 프렛이 이렇게 슬랜티드 네, 네.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기울어져 있는 프렛이 이제 X고 그냥 일반 그 프렛이 그냥 Q 모델이라고 Q.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Q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Q는 아이바네즈 지금까지 없었던 뭐 아이바네즈 제일 유명한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RG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아티스트 시그니처로 뭐. 이제 봤을 때는 뭐 조세트리아니의 뭐 JS 모델도 있고요. 그럼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델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보는 Q 이 Q는 퀘스트 시리즈입니다. 퀘스트 어떤 정복 그렇죠. 퀘스트를 뭔가 깬다라는 느낌 아닐까요? 이 새로운 어떤 기타 시장의 니즈를 어떤 하나의 큰 퀘스트로 봤을 때 그 네. 퀘스트를 깨러 가는 그런 느낌의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얘기를 해요. 아이바네즈에서도 기존 악기에서 대가리만 자른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야. 기타를 다 만들어 놓은 원래 기타에서 대가리 잘라서 만든 게 아니고 바닥부터 다시 만들어 갖고 대가리를 안 단 거야. 아. 여기까지만 만든 거야. 100에서 10을 쳐는 게 아니고 0에서 90까지 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 Q 시리즈의 컨셉이에요. 좀 말 잘한다.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맞춤형으로 설계된 R1 싱글 코일 그리고 Q58 험버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그럼 픽업도 다 새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모노튠 브릿지에다가 그리고 스트링 락 시스템도 저 헤드 쪽이 완전히 새롭게 이번에 개발을 한 모델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크니컬하면서도 인체공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연주감에 그리고 톤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뽑아주는 네. 헤드리스라는 그 어떤 물리적인 이 특징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렇죠. 아주 가성비가 좋은 또 하나의 맞습니다. 헤드리스 시장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아주 거물급 신인의 출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저희가 어떤 기타를 리뷰하게 될지 미리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네, 오늘 아, 처음으로 할 기타는 Q52 이겁니다. 네, Q52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QX52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넥이 위자드 C쉐입 넥에서 일반이 네. 그 다음에 X로 가게 되면 패럴렐 위자드로 가게 됩니다. 패럴렐 위자드 좀 이렇게 납작하고 D형 넥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이 얘는 305mm, X는 508mm입니다. 더 편편해지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프렛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24 점버 제스카 이보 골드 프렛이 사용이 네. 되어 있는데 같은 그 프렛을 달아놨는데 이거를 그냥 도를 기울여서 몇 도를 기울여서 달아 8도. 그러니까 보여드릴까요? 하나 하나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가 수평선을 이렇게 딱 그어놨다고 했을 때 예. 이게 8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프렛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렛의 용도에 따른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이 프렛이 팸프렛 있잖아요. 팸프렛 멀티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예. 그 팸프렛도 이렇게 양쪽 부채꼴 형태가 있고 시작은 똑바른데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그 팸프렛은 그 스케일 길이를 다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스케일 길이가 커질수록 장력이
세지기 때문에 스케일 길이가 길어져서 장력이 세지죠. 그래서 장력이 강한 게 저음에 어울리기 때문에 드롭 튠이나 헤비한 음악을 해야 맞아. 되는 경우에는 멀티 스케일로 27인치 정도까지 늘려주는 게 훨씬 더 D나 C 드랍을 했을 때 멋있는 와, 사운드가 멋있죠. 제대로 예. 나와요. 그래서 그 목적이 멀티 스케일이 주목적이고 얘는 사실 멀티 스케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단일 스케일인데 예. 스케일 자체를 이렇게 평행 사변형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 우리가 하이 코드를 연주하거나 할 때 이제 약간 내 쪽을 보는 그 방향이 훨씬 안정감이 되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잡았을 때 이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솔로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느낌이 그 억지로 이 수평에 내 손을 맞춘다라는 느낌 아니고 프렛이 내 손에 맞춰져서 놓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체공학적인 연주감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치의 정확도, 인토네이션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트루 템퍼먼트라고 지렁이 있죠. 예, 지렁이가 그렇죠?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는 인토네이션, 이 지금 이 패럴렐 위자드의 예. 이 팔도 휘어 있는 이 프렛은 연주감, 연주감. 아, 그리고 팬 프렛은 장력을 통한 저음 보강, 저음 보강. 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진짜 편하네요, 이거. 어, 그렇죠. 딱 잡았을 때 싹싹, 그냥 손이 예. 싹싹 감기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Q52랑 QX52를 할 거고요. 이거는 픽업이 Q58 험버커 두 개로 다이나믹스 10의 픽업 세트 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Q54는 이제 험싱싱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R1 싱글코일 픽업이 넥과 미들에 장착이 되어 있고 똑같이 Q58 험버커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Q54와 QX54 아. 그리고 그건 또 퀼티드 메이플탑 모델로 이렇게 네 개 모델 오늘 바로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다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기타면서 좀 다뤄달라. 아. 무게도 궁금하고 점수도 궁금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네. 기탐 포맷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 강. 이거는 이건 사실 같이 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들어. 이렇게 하고 있어도 돼요. 네. 그건 힘들걸? 아우 힘들다. 너무 허세를 부렸네. 어, 그건 힘들. 한 요쯤 잡았으면은 네, 솔직히 네, 해봤거든. 아 해봤구나. 한 요쯤 잡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는 아니었어. 나도 이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아, 이렇게 되네. 덜덜덜 떨리네. 121만 9천 원. 이미 네.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이따 사운드 들어보시면은 야 이거 이 대가리 잘린 애들 다 긴장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새 헤드리스가 또 너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긴장감을 빡 주는 가격이에요. 121만 9천 원. 다 퀘스트 당하겠네. 그, 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가리만 자를 게 아니고 가격을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다 정복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작살나겠는데 이거. 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81cm, 무게는 2.17kg. 좋습니다. 좋네요. 어쿠스틱 기타 무게예요. 픽업 달린 어쿠스틱 기타 무게. 두께는 35mm, 12프렛 뒤뜰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니아토 바디 사용되어 있고요. 위자드 C쉐입의 3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부빈가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스트링 락 헤드머신이고요. 그리고 너트너비 42mm, 지판은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4 전보 제스카 이보 골드 프렛. 얘는 그 팔도 기울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네, 픽업은 넥과 브릿지에 각각 Q58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이나믹스 10으로 구동이 됩니다. 원볼륨 네. 원톤 5A 픽업 셀렉터와 다이나믹스를 위한 알터 스위치가 장착이 네.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아이바네즈 모노튠 브릿지입니다. 이쁘네요. 네, 다이나믹스 10 스위칭 시스템은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듯이 뭐를 했을 때 어느 픽업이 구동되느냐를 외우지 마시고 네. 어느 자리에 놨을 때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네. 감각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도 테크니컬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알터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자, 1단에서부터 브릿지, 험버커, 네. 2단은 아우터, 양쪽 아우터 사이드, 그리고 3단은 쌍험, 4단은 이너 사이드, 5단은 넥험이 됩니다. 그리고 알터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는 네. 이제 파워탭이 되죠. 네. 브릿지 파워탭 험버커, 네. 그 다음에 2단은 브릿지 쪽에 아우터만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3단으로 놨을 때는 쌍 파워탭 펌입니다. 네, 쌍 파워탭. 네, 4단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4개 이너 사이드만 먹고요. 그리고 5단은 넥 파워탭 펌버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개 톤 쭉쭉쭉 가 볼게요. 네. 팬더고요. 좋네요. 아이, 괜찮다. 오 좋은데? 오
야, 120에 이 사운드 반갑네요, 진짜. 네. 호호. 나는 풀가에서 해놓고 되게 처음 만나는 척. 풀가에서도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네. 한 바퀴. 우리가 다 괜찮아. 네. 좋습니다. 마샬로 잽싸게 복습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게 전부 다 니아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니아토예요. 오늘 하는 것들이. 다 네. 니아토. 근데 그 니아토의 목재적인 특성 자체가 중저음을 부스트를 시켜주는 좀 특성이 있는데 그 Q58 이 픽업 세트 자체도 이 제작 목적이 풍성한 중저음 그리고 부드러운 고음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다이나믹스 910을 했었을 때 헤드가 있었던 모델들을 생각을 해보면 팝적인 사운드 구성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레코딩 기타라고 네.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음대가 살짝 그렇게까지 날카롭지 않고 저음이 좀 풍성하게 나오는 그 이유 자체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가요 팝적인 느낌의 사운드보다는 아까 은총 씨랑 뭐 얘기를 했었던 공연 전용이라든가 약간 그렇죠. 락 사운드를 락 뽑아내는데 사운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중저역대가 부스트되는 사운드가 기존의 픽업들과의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어우 암이 없구나.
30만 원에 이런 사운드가요? 깔끔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요 장르보다는 밴드 사운드가 떠오르는 네, 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마샬 게인을 쳐볼 텐데 궁금하네요 이거. 자. 네? 옛날 록밴드 사운드 그냥 나네요. 네, 그런 사운드, 밴드 사운드. 아니 아까 사이드겠는데 이거 코드 하나 딱 치시는데 네. 그 옛날 그 우리 80-90년대 듣던 그 록밴드 그 느낌이 톡 나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 하이엔드 기타랑 비교했을 때 네.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하이 영역대의 어떤 디테일이나 아주 팝적인 그런 되게 디테일한 감성까지는 조금 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전반적인 사운드의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아주 발군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거 진짜 무게나 이런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투어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은 너무너무 편하게 만족스럽게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그냥 뭐 차에 툭 실어놓고 그러니까. 그냥 뭐 꺼내지도 마. 그냥 차에 둬 그냥. 그냥 뒀다가 그냥 이러고 들고 나가갖고 그냥 이러고 그냥 집에 막. 이제 퇴근할 때도 아 뭘 들고 올라가냐 이거를 두고 그냥 그래도 멀쩡하게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그거? 오늘 갖고만 가. 꺼내서 튜닝도 한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게요. 그건 진짜로 너무 전투용으로 너무 최고인데. 최고네 이거. 진짜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Q52 잘 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톤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뭐 개인 톤이야 이 정도 픽업이면 다 나올 텐데 클린톤까지 아름다우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지배자 이렇게 됩니다. 현장의 지배자 좋습니다. 네. 저는 이 퀘스트라는 이 시리즈가 컨셉을 아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퀘스트를 계속 잘 만들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리퀘스트 더 퀘스트 이렇게 리퀘스트 더 퀘스트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스쿼드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정말 셋 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는 은총 씨가 보통 우리보다 막 한 3-40 후하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거의 셋 다 정말 탄착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평점 79. 은총 씨 사운드 29,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80.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8 해서 평균 점수는 79점입니다. 아니 재밌는 게 선생님이 우리보다 디자인을 또 1점을 더 줬어. 네. 심지어. 그러니까 심지어 1점을 더 주셨어. 근데 일단 이거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거의 나머지 부분들도 1점 이내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없어요. 사운드도 20점대 후반, 28, 28, 29.
가성비도 뭐 18, 19, 19. 가성비가 지금 완전 그죠? 완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 요새 하도 우리가 비싼 게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야, 120만 원 갖고 뭐 아무것도 못 사 이러다가 이런 게 120이야? 이러면 가성비 확 가는 거죠. 그리고 편의성도 아까 이제 활용도랑 이런 걸 봤을 때 그 뭐 범용성적인 측면도 그런데 연주감이라든가 가볍고 이런 실제로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 음반의 용이성 이런 그렇죠.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정말 편의성이 상당히 높게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암이 썼잖아요. 암이 썼으면 이것도 하나 더 줬을 수도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79점. 사실 120만원대에서 거의 나오기 힘든 점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QX52가 그렇다고 가격이 더 비싸지도 않아. 뭐 프레스를 기울여놨다고 막 10만원씩 더 받는 게 아니고 121만 9천원 그대로거든요. 에? 저기서 편의성 같은 게 더 올라갈 확률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저것도 이따가 한 번씩 좀 다들 직접 한번 잡아보시고 네. 네. 편의성에 조금 변화가 있을지 또 다음 시간에 바로 QX52로 스쿼드를 시도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출발이 좋네요. 좋습니다. 네. 연정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